인천시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는 입장인데요. 인천 이음 캐시백 예산과 저소득층 생계 지원 등이 이번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14조 8,677억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3.1%, 약 1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의 핵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먼저 인천이음 캐시백 예산을 3,044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85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인천이음 캐시백을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640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5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 안정 자금 등 금융 지원 예산 385억 원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방 세수 재추계, 세출 구조 조정 등 재원 조달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재정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규모 확장적 추경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격리 입원 치료비 1,258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 1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킬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번 대규모 추경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인천시 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 75%.